20여 년 전 제가 선교를 위해서 일할 때 미국 교회 선교 담당자 지도자와 함께 선교사 인선 개선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급격히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선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입니다. 저와 대화를 나눴던 그 미국 교회 담당자는 이렇게 선교사의 후보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왜 선교를 나가냐 하는 질문에 선교사 후보생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에 감동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이후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곧 자아를 발견하려고 나간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네핏, 곧 혜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보다는 질문을 먼저 던진다고 합니다. 이제라고 했지만은 벌써 20년 전에 나눈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소명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확신도 자아의 성찰도 경제 문제도 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선교계에서는 선교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연구한 결과 결국 선교의 핵심은 선교사 곧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돌보기 위한 선교사 돌봄 곧 미셔너리 멤버 케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것이 오늘날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사명이 일반 직업을 갖는 그 소명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목회자, 전문적인 주의 일꾼으로 나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소명, 전문적인 주님의 소명은 일꾼의 소명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25장 30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역시 잘 알려진 무익한 종의 비유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귀한 존재죠. 더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귀한 존재라고 해서 모두가 다 유익한 종은 아닙니다. 귀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기 때문에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익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받은 게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었지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명이 있었지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저 낭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Why Me라고 하는 오래된 컨트리송 스타일의 가스펠송을 아십니까? 미국의 가수 크리스토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문학적 재능이 있었고 음악적 재능도 있었으며 남성미도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작가가 되려고 노력했고 미국의 포머나 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온 후 로즈 장학생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머튼 칼리지를 나온 수재입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가족의 권유로 뜻밖의 군인으로 재직했고 나중에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의 영어 교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곡과 가수 생활이라는 자기의 길을 가고자 군대를 떠나서 수많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세상 재미도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1973년 회심한 후 만든 노래가 바로 Why Me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가장 유명한 기독교 대중가요가 됐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이 노래는 사실 Help Me Lord라고 하는 가스펠송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간단한데요. 자기 지나간 낭비한 삶을 후회하며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온지를 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명 자체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의 성인 크리스토퍼스는 크리스토퍼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크리스토퍼 자체가 바로 크리스트 페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스트 캐리어라는 뜻입니다. 곧 주님을 날라 옮긴 자란 뜻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크리스토퍼스는 3, 4세기경의 순교자로 오늘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강을 건네줬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부터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얻고 여행자들의 수호성자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이름인 크리스는 바로 크리스토퍼의 약자로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두 번이나 연거푸 들어가는 아주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오랜 방황 끝에 주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만든 놀라운 노래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관한 유명한 그림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면 돌아온 탕자에 관한 유명한 노래가 바로 크리스토퍼슨의 와임이라는 노래입니다. 렘브란트도 죄와 허물이 가득했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생애 마지막 해인 1669년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은 헨리 나웬이 또 역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아쉽게도 크리스토퍼스는 이 위대한 노래를 만들고 나서도 다시금 낭비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만났던 은혜를 노래로 만겼을 때 비록 그의 삶이 단절적이고 그의 은혜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다 이어지고 끊어졌다 이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의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바로 용서가 되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은혜의 보좌, 자비의 자리, 씌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실패해도 그때마다 주님 앞에 오면 우리의 삶은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오네시모란 이름 역시 유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의미를 이용해서 오늘 이 변호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무익한 자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유익한 자가 될 때 완성됩니다. 주님은 우리 무익한 자를 들어 주의 종이 되는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누가복음의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제자의 길의 마지막 단계에 관한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 비로소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에 나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나설 수 있습니다. 무익한 종인데도 유익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계속 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길은 선을 의미합니다. 길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제자도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작은 매듭이 메어질 때도 있고 마침내 마지막에 온전한 마무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중간에 맺히는 단계이든 최후의 완주를 하는 단계이든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에게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도의 길의 마지막에는 더 큰 함정, 더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추락이 더 심하고 멀리 나갔고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 넘어짐이 더 큽니다. 끝까지 가서 자기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한 일도 많고 해놓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어떻게 이 길을 시작했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온 제자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쓰시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제자들에게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헌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 감사를 하는 마음입니다. 오직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잊지 않고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상급입니다. 그리고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상급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데 주의 종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제자의 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무익한 종을 주의 종을 삼아주십니다.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의 종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뿐입니다. 오늘 설교가 저로서는 제 장신대 채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장신대 채플 설교를 다시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학생이었고 지금 교수로서 장신대 일원이었던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설교를 정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무익한 종인 제가 유익한 종이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을. 그리고 저는 유익한 종인 저는 결국 저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무익한 종이 된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이전에 슬픔 가운데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기쁨 가운데 무익한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제 모습이고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계 교회사에는 한국 교회사에는 장신대 역사에는 이런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나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생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자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왜 여기 서 있는지,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소개했던 이 와임이라는 노래를 한번 가사를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이 음악이 있지만은 저작권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사를 제가 올렸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분들은 가사기랑 보면서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하지 않고 뜻만 전하는 번역을 옆에 붙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me, Lord? What have I ever done to deserve even one of the pleasures I've known? Tell me, Lord, what did I ever do that was worth loving you for the kindness you've shown? Lord, help me, Jesus. I've wasted, so help me, Jesus. I know what I am, but now that I know, that I've need you, so help me, Jesus.
My soul is in your hand. Try me, Lord. If you think there's a way, I can try to repay all I've taken from you. Maybe, Lord, I can show someone else what I've done through myself on my way back to you. Lord, help me, Jesus. I've wasted, so help me, Jesus. I know what I am, but now that I know that I need you, so help me, Jesus. My soul's in your hand. Jesus, my soul's in your hand.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불러주소서, 저를 붙잡아 주소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길 그 끝에서 저를 맞아 주시옵소서, 제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 된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